공무원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뭔가 기상천외한 뭔가 나만의 뭔가를 해서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해내면 그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 반복. 끊임없는 반복. 그냥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점수로 연결시키는 건 다른 거예요. 할수 있는 것과 그걸 당연히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네가 80 받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점수가 80이 안 나와요. 90, 100을 맞으려고 공부하면 80이 나와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80이라고 딱 마음 먹는 순간 20점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은 자꾸 너무 어려운데?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제끼기 시작해요. 애지간하면 다풀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충실하게 복습을 이어가면서 비록 기출이 아니었던 내용들도 여러분 머릿속에 남겨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시험 날짜 똑같아 오면은 스카 가든 도서관 가든 간에 나와 똑같은 공부하는 애들이 과연 무슨 책을 보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거든. 그래 내가 보지 않는 교재를 보거나 막 왠지 나도 봐야 될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거든. 그 새끼들 다 떨어진다. 절대 그런 의식하지 말라고. 절대로 남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남을 의식하는 사람 그러면 내 공부를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만의 방식, 나만의 전략으로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는 내 경쟁 동료들, 너희들 있잖아. 절대 의식하지 마라. 그 새끼들, 그년들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불안은 점수가 되지 않아요. 힘만 들어. 불안해하지 마. 그냥 열심히만 해. 약간 바보 돼야 돼. 여러분 수험생은 약간 바보 돼야 돼. 감정은 냉장고, 냉동실. 오늘 효율이 높지 않았다? 그거 마음대로 안된 거잖아. 효율이 높지 않은 걸왜 반성해? 일단 앉아 있었잖아. 반성도 하지 마. 그냥 내일 덜 자고 덜 먹고 덜 놀고 공부해. 반성하느니 갚는다. 하루 놀면 일주일 동안 갚아야 돼. 여러분들 합격을 계속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합격을 해야 저도 잘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사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꼭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합격했던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오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완수하시는 그 과정을 좀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완주까지 가는 거죠. 제가 매년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완수합시다. 매일매일 또 완수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슬럼프가 다가와도 이거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